그럼 지금 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? 지금 해결할 숙제는 일점 해야 됩니다.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왜 그러냐? 우선 소수당이기도 하지만 네. 작년 여름부터 당 리더십에 이게 커다란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? 네.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가량을 네, 그렇죠. 6개월도 넘었네요. 그죠? 네.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당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네. 지도부도 임시 체제 되었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네, 그렇죠. 뭐 소송에 걸려서 엉망이 되기도 하고 이랬던 네. 시절도 한 6, 7개월 지금 그냥 잃어버린 세월들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. 지금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이 정책적 견인력을 키워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정책적 주도권을 강화해야 됩니다. 제가 저는 종합행정을 해봤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쵸. 제가 그 이 종합행정도 했지만 여당에 있으면서 여당 소속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또 1년간 했습니다. 네, 정책위원장 하셨죠. 네,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요. 박근혜 대통령께서 활동하실 때 제가 여당의 선출직 그것도 선출직입니다. 네, 그렇죠. 임명직이 아니에요. 저는 임명을 안 해주더라고요. 제가 줄을 안 서니까 어느 개파에 줄을 안 서니까 임명을 안 해서 저는 늘 선거에 나가서 이겨서 제자리 찾았습니다. 지금도 제가 무개파다 보니까 네, 네. 선거에 나가서 이기려고 이러고 네. 있는 건데 임명해주는 제도는 전체 저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만드는 스타일이야. 네, 그러니까. 그래서 그 이제 선출직으로 정책위원장 했는데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 국가 정책 전체를 총괄해서 봅니다. 뭐 네. 그 뭐 경제를 말할 것도 경제 산업 국방 외교 뭐 보건복지 환경 문화 체육 뭐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봅니다. 네.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 일을 디스커션하고 정책 방향을 세팅하거든요. 그 경험에다가 종합행정 4년을 했잖아요. 네. 공무원들 데리고 4년 했던 경험을 딱 축적해 보면 공무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. 공무원들은 획기적 변화는 절대 반대고 네. 점진적 변화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. 그런데 네.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네. 사람은 다 인간은 다 인간 이거 가지고 있는 속성이 편한 걸 좋아하고 저도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. 남을 탓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혹시 잘못됐을 때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.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려면 새로운 걸 구상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.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은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테마가 아닙니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잖아요. 네. 달라지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. 특히 네. 정권이 바뀌었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왜 정권을 바꾸냐 하실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 주도권 정책 변화와 개혁의 주도권을 당이 쥐어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게 당이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뭐 노동개혁, 연금개혁, 교육개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. 대통령께서 말씀한 이 3대 개혁은 말 것도 없지만 네. 국방도 지금 보니까 엉망이에요. 국방도 개혁해야 되고요. 맞습니다. 교육뿐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그 사법개혁 네. 좀 심각합니다. 사법개혁이. 네, 심각합니다. 네, 그렇죠. 복지 분야도 개혁이 지금 심각합니다. 네. 각종 분야마다 개혁해야 될 것들이 무지 많거든요. 이 개혁적 과제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민심의 주소를 파악하고 그 주소에다가 클릭해 좌표를 찍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. 네. 그 일을 해야만 여당이 그래 일을 열심히 하네. 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. 소수당이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네. 네. 그럼 힘을 실어줘야지. 저 당이 하겠다는 걸 뭐 추진해 주려면 다수당 만들어줘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치열한 정책적 경쟁, 정책적 주도권 네. 이것을 우리 여당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지금 당내 지도력 세운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서 아까운데요.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당 지도부가 세워지면 네. 1번 과제는 정책적 영향을 키워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정책적 주도권을 네. 회복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 하셨습니다.